안녕하세요. 스티치 아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플라이 스티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플라이 스티치는 Y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순서는 한쪽 날개에서 바늘이 나와 대칭이 되는 반대쪽 날개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실이 모두 들어가기 전에 아래쪽에서 바늘을 빼 들어가는 실고리를 잡아주면 이렇게 V 모양이 될 거예요. 그 실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고정해주면 Y 모양의 플라이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기본 플라이 스티치를 수놓아 보았고요.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한쪽 날개에서 나와 반대쪽 날개로 들어가면서 대각선 아래로 바늘을 꽂아주세요. 이때 실이 바늘의 아래쪽에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바늘을 빼주면 아까와 같이 V 모양이 되었죠? 이번에도 역시 아래쪽으로 실을 내려 고정해주면 Y 모양의 플라이 스티치 완성입니다. 플라이 스티치는 양쪽 날개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꼭 Y 모양으로 내려주지 않더라도 V 모양으로 실을 작은 땀으로 고정시켜주기도 한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변형된 플라이 스티치입니다. 이번엔 연속된 플라이 스티치를 해볼게요. 한쪽 날개에서 나와 반대쪽 날개로 들어가 주세요. 실이 모두 들어가기 전에 아래쪽에서 나온 실이 고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걸린 실을 위로 당기면 이렇게 V 모양이 아닌 T 모양이 되고 만답니다. 그러니 실은 반드시 아래쪽으로 당겨 주세요. 계속 반복해 볼게요. 실은 반드시 바늘의 아래쪽에 걸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속 동작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와이들이 연결된 플라이 스티치였습니다. 자, 이번엔 많이들 응용하시는 양치 식물을 그려볼게요. 보통 양치 식물을 그리는 방법은 기준이 되는 줄기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 줄기 위에 V 모양의 잎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순서는 V 모양을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올 건데요. 우선 상단에 스트레이트 스티치 하나 놔주고 플라이 스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쪽 날개에서 나와 반대쪽으로 들어가며 실고리를 아래쪽에서 잡아주시고 Y로 고정시켜주며 반복해줍니다.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연속된 동작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플라이 스티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